대통령은 거부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할 전망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전국도 전국이지만 뭐 해병 대원들 그리고 전우회 그 변호사 박종훈 대령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? 그리고 해야 됩니까? 지금 네. 일부 언론에서 오늘 아침 제가 쭉 나오는 논평들 많이 들어봤는데 지상파부터 네.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걸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예. 아, 저도부터도 우선 이거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저 국회 물론 재의결 표결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시민 불복종 운동 차원에서 이제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때가 왔다. 저는 그게 항쟁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부에서 조금 공명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뭐 저기 이거는 이전에 뭐 3시간 만에 거부권 행사하던 이럴 때와 달리 정권도 큰 부담과 비용을 갖고서 지금 마지막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겠죠. 하겠지만은 그 이후 파국을 정권도 두려워하고 있는 건 맞아요. 예. 그리고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. 이건. 저희는 해병대 예비역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고 저희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.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거부권 행사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28일쯤에 국회 재표결이 있을 겁니다. 예. 그렇다면은 이번 주말 25일 토요일 예. 이 정도가 이제 아마 이제 디데이가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네요. 저희는 예. 해병대 다 나와라. 그래서 아. 이제 25일 그 토요일에 시청 쪽에서 아마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야당들도 다 나오고 시민들도 다 나오고 해병대도 다 나올 건데 저희 해병대가 그 집회에서 선봉에 서겠다. 네. 앞장설 것이다. 거부권을 거부한다는. 어.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뭐 이거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25일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 25일 토요일 시청입니다. 25일 토요일 시청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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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반대 논리를 제가 좀 이 사건을 총정리하고 반대 논리를 다 반박하기 위해서 예.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썼어요. 주말에 빨리. 해가지고 진짜 예예 예, 그래서 이제 천재네 예, 최해병 어떻게 그렇게 빨리 써요? 아니 전자책입니다. 네. 양이 뭐 한 50쪽 내외로 굉장히 50쪽. 누구나 네, 쉽게 읽을 수 있게 제가 제목이 썼거든요. 뭡니까? 최해병 사건 왜 특검인가? 최해병 사건 왜 특검인가? 예, 예, 뭐. 일지부터 해가지고 쫙 정리가 돼 있어요. 예, 이 사건의 일지랑 일단 사건 그 사실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이미 그 판매를 하고 지금 있고 지금 뭐 예스24 리디 이런 데서 전자책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예. 가격은 1,500원입니다. 1,500원. 예. 예. 많은 분들이 읽으라고 되게 저렴하게. 아니 예. 후원의 의미로도 좋겠다. 예, 뭐 저는 제 생각엔 그러네. 1,500원이고 최해병 사건 왜 특검인가? 저도 그 가지고 노트북에 넣어놓고 이제 저 질문할 때마다 요거 요 참고 자료로 예. 기자들은 다 사야 되겠네. 많은 관심 부탁. 예. 그리고 한 가지 저 공수처장이 오동훈 일지 누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임명이 되면 예. 이게 뭐 최상병 사건이랄지 군사법원의 재판이랄지 뭐 특검이랄지 영향을 미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공수처 수사에는 분명히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뭐 알만한 정보통에 의하면 공수처는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. 이 사건 수사팀하고 그 수사팀이 아닌 쪽으로 수사팀이 아닌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 수사를 방해하고 싶은 아, 예, 그렇죠. 어떻게든 막 감찰까지 언급할 정도로 예. 예, 그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처장이 오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? 예. 예, 그러면 당연히 이 수사에는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예. 사실 그것도 특검이 필요한 큰 이유 중에 하나죠.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그 꼭 이 사건에 관해서 특검까지 가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뭐 시민 저항권을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. 예. 그 일단은 공수처가 힘을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. 예. 지금 자꾸 수사가 용산에서 멈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. 용산에서 멈추고 있다? 네, 대통령실 앞에서 수사가 멈춘다. 아.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예. 자,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26차례 통화를 했다. 그거는 이제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데도 통화를 한 것이고 그렇죠.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결과를 뒤엎는 거 가지고
대다수 혐의자를 빼고 두 명만 송치하도록 하는 대책회의를 할 때도 통화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26차례고 9월까지도 통화했다는 거 보면 실제로는 그 숫자도 정확치가 않아요. 정확하게는 30번이 넘습니다. 9월 초까지. 그리고 오히려 저기 8월에 한 건 24차례래요. 약간의 이 숫자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전 예방 단계부터 사후 처리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시원 공직 기강 비서관이 다 관여한 거예요. 네. 이거 저기 저 박창훈 대령 그 저 구속영장 신청할 때까지 다 관여한 거라고 전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면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이시원 공직 기강 비서관은 표리 관계 아닙니까? 그러네요. 예, 원팀이잖아요. 예. 그러면은 그 유재훈 법무관리관 진술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얘기가 아직은 안 들린단 말이에요. 전혀 안 들려요. 이게 표리 관계인데도 예. 불구하고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용산 앞에서 멈추는 거 아니냐. 이런 어떤 자꾸 조급증을 갖게 되는 거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민간인인데. 그렇게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과 자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. 네. 소환에 사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. 누구나 나를 조사하려면은 뭐 이제 한 그 조사 준비가 걸리지 않습니까? 근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명, 2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렇죠.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팀을 나눠 가지고 빨리빨리 이걸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사하다가 이시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. 그럼 저 사람도 소환해야지. 한다고 바로 소환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건에 어떤 양 측면이고 원인과 결과인데 어느 한쪽만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저 공수처 사부에서 검사 좀 증원시켜달라, 뭐 행정지원 좀 해달라 해가지고 여러 번 결재를 올리면 다 그냥 반려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공수처 수사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명백한 이유를 그렇죠. 지금 드러내는 중이다. 지금 유재은, 김계환 이 두 사람 소환 조사하는 것만으로 거의 지금 한 달을 쓰고 있습니다. 굉장히 그러니 이런 것들이 뻔히 드러나고 요즘같이 저렇게 제한된 수사에도 증거가 이렇게 대방출됐는데 이런 와중에 한복판에서 대통령이 딱 거부권을 행사한다. 이것이 가져올 앞으로 이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거다.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. 좀 언론도 더 분발해야 됩니다. 이 상황에 자기가 수사 대상인 사건을 자기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하게 좀 위헌 위법 사유가 굉장히 크고 그거는 탄핵 사유로도 직결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. 자기가 수사 대상인 거는 확정할 수 있을까요, 우리가? 그렇죠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간 거는 맞고. 맞고. 그리고 자기의 신복, 자기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거의 지금 수십 차례 그러네. 국방부에 통화를 한 게 나왔기 때문에. 이 정도면 충분히 혐의잖아요. 아니, 그렇죠.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자금 특검 때 서면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? 그때 그 안희정, 그때 그 왜 저 자기 최측근 오른팔 구속됐잖아요. 그렇다. 그렇게 하고 한나라당 그때 차태기 대선 자금 그거 당사로 불러들이니까 양쪽이 다 수사받기로 하고 노 대통령이 수사 받은 거 아닙니까? 맞네. 밑에서 받은 거지만. 맞네요. 그래가지고 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조사 다 받았어요. 왜 전례가 없습니까? 그거 하자는 건데. 그럼. 그렇죠. 그리고 미국에도 보면은 뭐 닉슨 대통령이라든가 그렇죠. 이런 사기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가 결국 사임까지 하게 된 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잘 보고 공정하게 판단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김기현 변호사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. 혁신, 균형,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, 경제,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.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.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. 스픽스@fix.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접수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.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.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.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.